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친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친해진 후에 사이가 나빠져 불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해진 후에는 서로를 처음 대하듯이 존중해야만 좋은 인연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해진 사람과 항상 처음처럼 존중하는 것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한번 친해진 인연과 상생하면서 오랫동안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스승님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친해진다라고 하는 게 갖추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보고 사투리 쓴다고 뭐를 하더만 맨날 뭐 저것도 사투리 쳐내. 갖추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딱한 가지, 두 가지 없습니다. 갖추어지는 데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와 내가 말할 때 남이 이해되게 하는 거. 두 가지 없습니다. 딱한 가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지금 교육을 받느냐 하면, 홍익 인간 지도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엄청난 사람들을 앞으로 새로 만날 것이다. 이때까지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놔도 돼요. 새로운 사람을 접할 것이다.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어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홍익 인간 지도자들은 항상 내가 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사회에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돕는 데는 딱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원래가. 근데 두 가지, 이제 요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잘 듣는 행위. 잘 듣는 행위. 얼마나 잘 듣냐, 요 행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해되게 잘 하느냐. 요 행위. 요딱두 개입니다. 요것이 내가 이해되게 잘했다면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잘 들었다면 그 사람은 내한테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항상.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누구든지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거. 그럼 떠나지 않는 데에서 그러면 나는 벙어리처럼 입 닫고 있으니까 영원히 안 떠날 거냐? 어느 시간 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날짜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세월까지는 내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내 옆에서 안 떠나요. 하는데,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돕는 거는 뭐냐? 들어서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라도 내가, 말을 해줄 때, 이럴 때는 이해되게 해주라는 거지. 이해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할 때는, 내가 말을 했으면 말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은 하고 싶은데, 이해되게 못 할까 봐. 이래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한테 신용을 받으려면 내가 말은 진짜 하고 싶은데 이해되게 못 할까봐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상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아이고 이해 안 되게 말해도 좋으니까 좀 하라 그래. 그때 말을 하면 이해가 좀안 되게 말을 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게 말을 했는데,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몇 프로를 이해되게 하느냐? 30% 이해되게 해요. 이해되게끔 내가 못할까봐 안 한다라는 소리 할 정도면, 이 사람한테 그래도 이해 안 돼도 좋으니까 하라고 하고 이 사람 입을 띄게 했다면, 정확하게 내한테 30%는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도움된 거죠.
30% 도움된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가 어느 만큼 이해를 했는지를 가늠할 수도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질이 좋아지는 거죠. 말은 말이죠. 자꾸 해버릇해야 질이 좋아져요. 홍익인간 지도자는 버버리 지도자 없습니다. 말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할 때는 이해되게 해야 돼. 그렇다고 선생님 버버리 없다 그러니까 버버리들은 홍익 지도자 안 됩니까? 됩니다. 수화로 하지 수화로. 이것도 말하는 거거든요. 수화로 합니다. 수화로 하기도 하고 글로 써갖고 주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갖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서도 홍익 지도자는 자기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거는 듣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상대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 말도 잘 안 들으면서 나는 상대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법칙은 이 자연의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걸 썰어 담는 그러한 인간 동물이에요. 요렇게 원래가 이렇게 신과 합성이 된 이 물질의 인간은 이 항상 표현을 하고 표현을 받는 요거로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실감나게 느낍니다. 상대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설계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내가 또 상대한테 이해를 잘 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돼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너무 대화가 없이 성장을 한 이런 이 시대를 보냈습니다. 대화 없이 성장한 게 5000년입니다. 이 민족 잘 알아야 돼요. 대화 없이 대화를 잘 못하고 성장을 한 게 5000년이야. 5000년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합병이 들은 사람들, 합병. 우리 조상님들은 합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90%입니다. 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성장을 하는데 대화를 못하게끔 돼 있었던 이 사회 구조를 그렇게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 대화하는 시대. 소통하는 시대.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공부를 해서 소통을 하는 법칙을 알고 소통을 해야지. 말은 소통, 소통 하면서 소통을 바르게 안 하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먼저 딸 거를 먼저 따야 된다라는 거죠. 딱 두 가지. 상대를 위해서 상대 말을 잘 듣는 것. 상대 말을 잘 듣는 것과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가 잘 이해되게 해야 되는 것.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라도 다른 국가들하고 우리가 섞일 텐데 이제부터 섞여요. 대한민국은 아직 섞인 적이 없어. 장사하러 나갔다고 섞인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뭔가 할 일이 있어 나가는 게 섞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부터 인류에 나간단 말이죠. 인류에 나가 이제부터 세계 방방곡곡에 세계 속에 한국이 요래 나간단 말이죠. 이제 세계 속에 한국인으로 나갈 건데 우리는 대화를 못하면 세계 속에 한국인이 안 됩니다. 그쪽에 산다고 세계 속에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류가 되면서 득되게 사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돼야 돼. 이는 교육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다고 막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잘 들어주고 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쓸데있는 말, 요 자리에서 쓸데있는 말, 그것도 쓸데있는 말이라고 이 자리 말고 다른 데 쓸데있는 말을 여다 하면 안 돼요. 요 자리에서 쓸데있는 말. 둘이 있을 때는 둘이한테, 열 명 있을 때는 열 명한테, 만 명 있을 때는 만 명 앞에 쓸데있는 말. 현장 말을 해야 된다, 이 말, 현장 말. 에? 현장 말을 하는데 비유를 어디서 따오는 게 아니야. 과거의 비유를 따와서 이겨서 같이 번복을 해도 게 아니야. 하지만, 요 자리에 득대게, 요게 쓸데있는 말. 요런 것들이 얼마나 질 높은 말을 하느냐. 이것이 세계의 지도자도 되고, 세계의 조름거리도 되는 요소들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말을 하는 시대. 이제 말을 하는 시대에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최고 말을 잘하고 질량 높은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인류의 주인공이 되고,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집단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주인공이 되고, 윗사람이 되는 것은 말의 질량에서 분별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할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한다 하면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있고 더듬하게 하느냐가 있고 매끈하게 하느냐도 있고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나눔에 부드럽게 잘 소화되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자꾸 참여하라는 거지. 못해도 참여해. 해갖고 입 뛰는 걸 벌어대야 돼. 지금부터 입 뛰는 거.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입을 열면 질량 있는 입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인성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중심을 가진다라고 보면 되니까 교육에 대한 실감나는 이러한 법문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